자, 계속해서 138쪽 Conversation B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묶기,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방법 묶기랑 좋아하는 거, 즐기는 것 묶고 답하겠습니다. 끊어읽기 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형광펜이 칠해질 곳을 예상해 봅니다. 오케이, 칼과 헤나 둘밖에 없나? 네, 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뭐 가끔씩 보면 세 명이 네 명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헤나,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오케이, 헤나 표정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Well, 글쎄, I'm stressed. 나 스트레스 받았어. About the test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I'm stressed about the test next week. 그래서 잠시만요. 오케이. 그랬더니 칼이 I understand. 이해된다. I ride my longboard when I'm stressed. 나는 롱보드를 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넌 알고 있니? 어떻게 롱보드를 타는지?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드랑 비슷한데 조금 더 길이가 길죠? 오케이. 그랬더니 헤나가 No, I don't. 아니, 나 모르는데. 오케이. 그랬더니 칼이 Let's go out. 우리 같이 나가자.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간 거죠. 여기서 잠깐 밖에 나가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칼이 계속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put one foot on the board and push hard with the other. 그래서 한쪽 발을 두어라. put one foot 어디다가 on the board 보드 위에다가 and push 그리고 밀어라 hard 세게 밀어라 with the other 다른 발로 한 발은 보드 위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는 세게 밀어라. 오케이, 헤너가 like this 이렇게 와 wow, this is fun 이거 재밌네 I feel better already 나 기분이 더 좋아졌어 벌써 스트레스 확 풀렸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어 see 알겠지 그렇지 I enjoy riding my longboard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나는 즐긴다 롱보드 탑승을 타는 것을 그것이 줄여주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구나. 자, 이런 대화였습니다. 방법 묻고 답하기와 어딘가에 방법 묻고 답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즐기는 것, 뭐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형광펜 예상했던 곳에 칠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s the matter? 상대방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고 바꿔 쓸수 있는 것들 뭐한 서너 개 정도 기억나야 되겠죠? What's the matter? 그 다음에, well, 헤나 표정 안 좋고. 자, 여기 보면 수거가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다라는 표현은 be stressed about이죠. 뭐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st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I understand. 이해가 된다. Understand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죠.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간다. 알겠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I ride my longboard when I'm stressed.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 여러분들은 when의 종류를 몇 가지 배웠냐면 when의 종류 세 가지 배웠죠. 세 가지 when 중에서 무엇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그 다음에 how to ride a longboard 이 부분도 바꿔 쓸수 있어야 되겠고 이 전체 표현 대신 쓸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롱보드 타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랬더니 헤나가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몰라 자, 그 다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Let's go out 우리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I can teach you. 자, 요거 뭐의 줄임말인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Let's go out이 몇 형식 문장인지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teach you. You can 바꿔 쓸수 있는 거 뭔지, 뭐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인지 뭐뭐 해도 되겠니?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인지 아니면 뭐뭐 해줄 수 있겠니? 뭐뭐 해줄 수 있다 요청인지 아니면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 있죠. I can teach you 뒤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데 뭘 가르쳐 줄수 있는지 여기다 덧붙여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렇게 명령문입니다. 접속사 end 나오고 또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해라. Put one foot on the board. 그래서 보드 위에다가, 뭐뭐 위에다가 뭐를 놓다란 표현이니까 전치사. 그 다음에 hard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인지, 그 다음에 with the other 뒤에 뭔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이 one, the other, one 어쩌고저쩌고, the other 어쩌고저쩌고, 요거 말한 적 있습니다. 설명한 적 있죠. one, the other 구조. one, the other 구조라고 합니다. the other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like this, 이렇게. 뭐 like의 뜻이 뭔지는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this is fun. 이거 재밌구나. this가 뭐 대신 왔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다음에 fun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I feel better already. 뭐 이미 벌써란 뜻이죠. 원래 일반적으로 already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I feel better already. 나는 기분이 더 좋아졌어. 자, 이 better의 원급은 두 가지가 있죠. W로 시작하는 원급일 수도 있고, G로 시작하는 원급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뭔지. 오케이. 나 기분이 이미 벌써 좋아졌어. 그 다음에, 요거 저 앞에 보면, 요 표현 대신에, 그것이 나를 기분이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표현. 그것이 만들어준다. 나를 기분 더 좋게. 이 표현으로 바꿨어도 되죠. I feel better already 대신에 그것이 나를 기분이 이미 벌써 기분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눈치가 있다면 눈치챘을 거고요. See? 봤지? 알겠지? 그다음에 I enjoy riding my longboard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것들 두개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또뭐이 자리에 because가 와야 어떤 뭐 빈칸에 because가 올 자리인지 because of가 와야 될 자리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자리에 왜 because of가 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뭐 감소시키다 reduce죠.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줄여 주기 때문에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구나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great 대신 쓸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동의어들 같은 뜻을 가진 말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보겠습니다. 자, 해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hat's the matter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 matter의 뜻이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단어,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서 같은 표현, What is, what's the problem? 기억나시죠?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잘못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뭐가 잘못됐니?라는 표현인 What's wrong?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한 얼굴을 왜 하고 있니란 뜻의 우울한 얼굴이 영어로 뭐였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long face였죠. 긴 얼굴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왜 우울한 얼굴이니? 그래서 why the long face 이런 것도 있었죠. Why the long face?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가 잘못된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대방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뭔가 골칫거리가 있다라는 대답을 할것 같으니까 묻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some을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냐? Is there 쓰면 되겠죠. Is there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뭐그 외에도 What's up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쭉 생각났었나요? 상대방의 표정, 그냥 안부 묻는 건 How are you? 이런 거였죠. 그냥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표현은 How are you인데 상대방의 표정이 뭔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될때 그럴 때는 이런 표현들 What is something wrong? 뭐 Is there any problem? 이런 것도 있죠. Why the long face?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여기에도 with you 같은 것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완벽하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다 할 때, 요 전치사 빈칸 문제, be stressed about. 그다음에 해나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원인이 더 테스트 넥스트 위크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이라는 거 내용 파악해 주시면 좋겠죠. 그랬더니 자, 이게 아, 나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 네말 들으니까 공감이 간다는 뜻으로 I understand 또는 I see 알겠어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I understand, I see. 그리고 이 자리에 I know 같은 표현은 쓸 수가 없다 했습니다. I know. 비교. I know는 상대방이 말해주기 전에 이미 나는 벌써 알고 있었지롱.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I know는 될 수가 없다. I see. 네말 들으니까 나도 이해가 된다. I understand. I see. 자, 그런 다음에 칼의 스트레스 대처법이 나옵니다. I ride my longboard when I'm stressed. 자, when이 제일 먼저 배운 거 의문사로 배웠죠. 그 다음에 접속사로 배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 관계부사라고도 배웠죠. 그 중에서 얘는 접속사입니다. 특징은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합쳐서 누가 뭐뭐 할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I'm stressed when I'm stressed.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ride your longboar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tressed? 또는 뭐 칼은 스트레스 받을 때뭐 하니 이럴 때는 What does Carl do when he is stressed? What does Carl do? 칼은 뭐 하니 when he is stressed?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다음에 자, 방법 묻기 나오고 있죠. 방법 묻고 답하기.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How to? 동사 원형 덩어리. 롱보드를 타다라는 덩어리를 집어넣었죠. How to ride a longboard. 자, 요 부분 바꿔 쓸수 있는 거. 너는 알고 있니? 네가 어떻게 롱보드를 타는지. 그래서 how you can 또는 you should ride a longboard. Do you know how you can ride a longboard? 그 다음에 요 표현 대신에 또살수 있는 건넌 롱보드 탈수 있니? Can you ride a longboard? 또는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 오케이. 그 다음에 넌 롱보드 타는 것을 잘하니?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 쭉 기억나시죠? No, I don't know. 난 몰라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칼이 자, let's go out. 자, let's go out은 뜻은 우리 같이 밖에 나가자라는 뜻인데, 자, let's가 뭐의 줄임말이 했습니까? Let us의 줄임말이라 했죠. 자, 요거 선생님이 아까 뭐 해보겠다 했다. 몇 형식인지 하기로 했죠. 자, 이게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시작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봤던 녀석 아닙니까, 이거? 자, 이게 바로 그 5-3의 B를 만드는 사역동사였죠.
자, let's go out. Let us go out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 둬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이런 식의 영어스러운 해석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우리 같이 밖으로 나가자가 된 거라고 했었죠. 자, 이거 지금 동사 왔고 이 자리에 목적어 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할 행동, 우리가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Let's 제한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표현 파트에서 제한 명령문이라 배웠고 이거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 뭐 to go out이라든지 going out 같은 거안 되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그래서 내버려 둡시다. 허락합시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영어스러운 해석이고 이 자리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 5-3의 B 사역 동사 목적어가 할 행동 동사 원형 표현 시제랑 관계없이 시제와 이 녀석의 인칭과 관계없이 오케이 그래서 Let's go out이고요. 자, 그 다음에 can은 여기선 능력이죠.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 am able to teach you죠. I can teach you. 내가 널 가르쳐 줄 능력이 있어. I'm able to teach you. 오케이. 그니까 또, 뭐, 요런 표현으로 바꿔 쓴다면, I know how to ride a longboard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부분. I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자, 그 다음에, teach는 지금은 I can teach you의 문장의 형식은 현재는 3형식입니다. 근데, teach 동사는 여러분들이 4형식이 가능한 동사라고 배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로 설명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 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수여 동사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뜻으로 생각하면, 롱보드 타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니까, 여기에 롱보드 타는 방법 또는 롱보드 어떻게 타는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 바로 위에 있죠. I can teach you. How to ride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it이라고 합시다. I can teach you how to ride it. How to ride a longboard.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데 누가 롱보드 타는 방법? 네가 롱보드 타는 방법이니까 how you can ride it으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I can teach you how you can ride a longboard. I can teach you how to ride a longboard.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형식 돼 있는데 직접 목적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직접 목적이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teach A, B 4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I can teach you. Carl can teach Hannah how to ride a longboard. Carl은 해나에게 롱보드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능력이 있다고 방법 묻고 방법 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방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 해봤자 꼴랑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접속사 and를 사용해서 뭐 하고 그리고 뭐 해라 이랬죠. put하고 and push 해라. 놓고 밀어라. 놓아야 되는데 뭘 놓아야 되냐? 한쪽 발이죠. 한쪽 발. 한쪽 발을 On the board, 보드 위에다가 그리고 밀어라. 자, hard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세게란 뜻이죠. 세게, 세게가 아니고 세게, 강하게 해서 얘는 무슨 시 자격으로 왔다? 어찌 밀어라, 세게 밀어라. 자,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데 hard는 예외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Hardly가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Hardly란 단어는 Hard랑 아무 관계없이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였습니다. Push hardly, 거의 밀지 말아라 하라는 뜻이 되어버리겠죠. 세게 밀어라 해야 되니까 Push hard. 그 외에도 Hard의 뜻은 단단한, 어려운, 심한, 심하게 이런 부지런한 이런 뜻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강하게, 세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바꿔 쓸수 있는 건 강하게란 뜻에 뭐가 가능하냐? 강한, strong, 형용사죠. 근데 강하게 하려면 strongly. Push strongly. Push hard.
그 다음에 with의 여러 가지 중에서 with the other, 그 나머지 발을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었고, 뭐뭐를 가진 이란 뜻도 있었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세 번째 뜻, 도구의 전치사로서 사용됐습니다. 그 다른 말로. 자, 보드 위에 넣어야 될건 발이니까 with the other 뒤에 생겼던 말은 foot이죠. 사람의 발은 몇 개다? 두 개죠.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두개 있는데, 만약에 왼쪽 발을 올려놓았다면 오른쪽 발로 세게 밀으란 얘기고, 오른쪽 발이라면 왼쪽 발로 세게 밀어라. 뭐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으니까 한쪽 발을 올리라고 하고 있지, 굳이 left foot이나 right foot이라고 정해주지 않고 있죠. 만약에 put right foot on the board and push hard with left foot 이렇게 했었겠죠. 방향을 지정해 줬다면. 근데 여기에 왼발일 수도 있고 오른발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원을 사용했는데, 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 구조가 있다? 원 어쩌고저쩌고, the other 어쩌고저쩌고. 자, 뭔가 뭐 선생님이 막 색깔 바꿔가면서 설명했던 기억납니까?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초록색이고요. 그러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더 이상 남아있는 공은 없습니다. 자, 더 이상 공이 남아있지 않다란 뜻으로 이거를 더를 꼭 붙여야 된다 했죠.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란 뜻의 더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니까 other고요. 자, 조심해야 될건이 자리에, the other 자리에 another 같은 거 사용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another를 썼을 때는 또 다른 게 뭐가 더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 발이 세 개, 네 개가 아니죠. 발두 개니까, 한쪽 발 얘기했으니까 남은 발은 뭐 왼발이나 오른발 한발 얘기했으니까. 한쪽 발 얘기했으니까 남은 발은 반드시 더 이상 발이 없다는 뜻의 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니까 other죠. 만약에 막 발이 더 있으면 the others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라 했고, the others도 아니고 the others도 아니고 another도 아니고,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사람 발이 두 개라서 the other밖에 없고, the other 뒤에 생겼던 말은 the other foot. 어차피 앞에 foot이 나왔기 때문에 이 foot은 이와 같이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한다? one blah blah, the other blah blah 구조라고 합니다. one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뭐 중요한 것들,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보입니다. 보드 위에니까 모더 보드 온더 보드. 그 다음에 그 다른 한쪽 발을 사용하려니까 with the other 썼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를 꼭 써야 되는 이유,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on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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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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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라고 했고요. 생략된 말, 명령문으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놓고 밀어라 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미는 게 아니고 어찌 민다? 세게 민다. strongly hard. 자, 그랬더니 헤나가 이렇게 란 뜻이죠. 여기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전치사 앞제비수로서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란 뜻의 전치사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방법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like this, 이렇게. 와우, wow, this is fun. 이거 재밌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롱보드 타는 것은 재밌다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형태 두 가지. riding the longboard 또는 to ride the longboard is fun이죠. 근데 fun의 뜻이 재미있는이고요. 지금 이 롱보드 타는 것이 재미를 느낍니까? 재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느끼게 만드니까 무슨 형태? ED형, ING형, interesting이죠. This is interesting. 또는 interesting보다는 exciting이 좀더 낫겠죠. 신난다. This is exciting. 근데 여기에 this가 아니고 사람이 나로 바뀌어서 나는 신난다 할 때는 I am excited나 interested가 돼야 되겠죠. I'm excited. I'm interested. This is fun. This is interesting. This is exciting.
주어가 행위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ing형인지 또는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ed형인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this가 i로 바뀌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tter의 원급. 일단 better의 최상급은 뭐예요? 가장 좋은 이란 뜻의 best죠. 원급은 뭐도 있었고, 잘, 더 잘, 가장 잘도 있었고, 좋은, good, 더 좋은, 가장 좋은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둘 중에 지금 뭐에 비교급으로 왔냐? 기분 좋을 때는 I feel well입니까? I feel good입니까? 그렇죠. 얘는 뭐에 비교급으로 왔다? I feel good. 나 기분 좋다인데 내가 기분이 더 좋아졌다니까. good 대신에 good의 비교급인 better를 썼습니다. I feel good. I feel better already. 이미 벌써 기분이 더 좋아졌어. 이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이 나를 기분 더 좋게 만들어준다로 바꾸면. 자, 그것은 롱보드 타는 것이겠죠. 얘는 롱보드 타는 것, riding a longboard가 뭐 한다? makes 한다. 해놓고 목적어, 누구를 makes 해줍니까? me를 makes 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을, 얘가 사역동사니까 feel, 동사 원형인 feel bett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lready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riding a longboard makes me feel better already. 로 지금 이 표현 I feel better already는 지금은 이 형식이죠. 예, 형용사 목적격 보니까 I am better, I feel better인데 5-3의 B로도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다. It makes me riding a longboard makes me feel better. I feel better already. C, 맞지? 알겠지? 자, enjoy는 대표적인 동명사 목적어 가지는 동사죠. 그래서 I enjoy riding my longboard. 나는 나의 롱보드 타는 것. ride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because의 뜻이 일단 because 와야 되냐, because of 와야 되냐 이거부터 할까요? 자, because는 문법적으로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올수 있죠. 여기 보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죠. 누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because of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ecause 대신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because 말고 as도 있었고 since도 있었습니다. since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시제 할때 뭐뭐 이후로 란 뜻으로도 배웠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의 전치사 말고 접속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a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s it reduces my stress, since it reduces my stress. 그다음에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인데 그것은 롱보드 타는 것이죠. 그래서 it은 riding my longboard 또는 to ride my longboard를 암만 길어봤자 it 한 거죠. 그래서 롱보드 타는 것이 줄여주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오케이,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구나. 자, 그거 참 멋지다란 얘기는 롱보드 타는 것이 너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는 것 됐으니까. 그래서 뭐 대신 왔냐? It reduces your stress를 that으로 바꿔놨습니다. That it reduces your stress is great. 그래서 롱보드 타는 것이 너의 스트레스 줄여주는 것은 참 멋지구나 라는 뜻이고 great 대신 쓸수 있는 건 이게 엄지척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good도 있겠고요. That's good. That's great. 이게 좀더 강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멋진 끝내주는 이란 뜻의 awesome도 있었고요. 원더풀이라든지 fantastic 그 다음에 뭐 amazing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That's amazing. 그거 참 끝내줄 엄지척 용어들입니다. That's great. That's good. That's awesome. That's wonderful. That's amazing. 참 끝내주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 자세히 설명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의 해나의 하나
하나라고 합시다. 하나의 표정이 안 좋아서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글쎄, 자, be stressed about next week.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걱정하고 있 때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해 돼. 그럴 만하지. I understand.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ride my longboard when I'm stressed. 그런 다음에 칼이 이어서 방법 묻기.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그랬더니 헤나가 모른다니까. 야, 밖에 나가자. 롱보드 타려면 밖에 나가야 되겠죠. 내가 너한테 I can teach you how to ride a longboard. 롱보드 타는 방법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고요. 칼이 한발 올려놔, 롱보드 위에. 그리고 어찌 밀어? Push hard. 세게 밀어. 뭐를 사용해서? With the other foot. 다른 발을 사용해서. 이렇게? 와우, 재밌다. 벌써 기분 좋아졌어. 맞지? 나는 롱보드 타는 걸 즐겨. 왜? Why do you enjoy riding your longboard? Why does Carl enjoy riding his longboard? 칼은 왜 타는 걸 즐긴다? Because riding a longboard가 reduces, 줄여준다. My st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타는 방법, 롱보드 타는 방법 아는 친구는 칼이었고요. 칼이 헤나한테 가르쳐주고 있고요. 헤나는 다음 주에 있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확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한땀한땀한 문장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을 하는 친구는 누구였어요? 카리였죠, 카리. 맞습니까? 카리 뭐라 그러냐? 자, 뭐가 문제인지 묻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안 부르는 표현을 카리 합니다. 오케이. 아이고야,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헤나,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Why the long face? 이런 것들 얘기하죠.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글쎄, 하나가 얘기하죠. 글쎄, 나는 뭐뭐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다.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헤나가 Well, I'm stressed about the test next week. I'm stressed about the test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걱정해. 그랬더니 이제 칼이 반응하죠. 나 이해가 된다. 한 다음에 나는 탄다. 뭘 탄다. 오케이. 언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이말 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도 이해가 돼. 그럴 만하네. I understand. I see. I ride my longboard. 언제? When I'm stressed. 그다음에 너는 아니? Do you know?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How to ride a longboard. I understand. I ride my longboard when I'm stressed.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해나갈 대답이 뭡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이 이어서, 우리 밖에 나가자라고 제안 명령문 한 다음에, 내가 너를 가르쳐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No, I don't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그랬더니 칼의 반응이, 제안 명령문입니다. Let's go outside. Let's go out. I can teach you. 뒤에 생략된 말을 해볼까요? I can teach you how to ride a longboard. 바로 이어놨네요. 그 다음에 놓고 세게 밀어라. 엔드로 명령문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놓아라, put 무엇을, one foot을. 자, 여기 one 나왔어요. 그러면 발두 개니까 저 뒤에는 one the other 구조가 나오겠죠. Put one foot 어디다가? On the board. And 세게 밀어라. And push hard. Push strongly, hardly는 안 되죠. Strong도 안 돼요. 어찌시 올자리입니다. Push hard. 그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with the other foot. 다른 발을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헤나의 반응이죠. 헤나의 반응이 이렇게라고 물은 다음에 와우 이거 재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기분이 더 좋아졌다 이미 벌써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like this. Wow, this is fun. I'm excited. This is exciting. I'm excited. 나는 기분이 더 좋아졌어. I feel good에 I feel very 아니라 했죠. I feel good에 비교급. I feel better. 이미 벌써 rea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칼의 반응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탄다. 나의 롱보드를 아 나는 즐긴다네요. 난 즐긴다. 여기 이거의 두 번째 즐기는 거 말하는 거. 즐기는 거 묻고 답하기 해서 뭐 답하기만 나오죠. 난 즐긴다. 나의 롱보드 타는 것을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지? See 알겠지? I enjoy what? Riding my longboard. Why?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Since, as 같은 것들 쓸수 있다 했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멋지구나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That's gr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설명 안한건 없을 거예요. 뭐 왠이 두 번째 뜻이다. 뭐. Hard는 어찌 어떠니 같다 세게 이런 뜻이다. Like this, feel better already. I enjoy riding my longboard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같은 거 하나도 없죠. 미리 보는 것도 아닌데 그치? 뭐 이런 교재는 뭐 미리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보면 탁탁탁 생각이 나야죠. 뭘 가르쳐줘야 될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서부터는 뭐 반복인데요. 다 해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조금 합시다. 저녁 시간에 쌤도 좀 피곤하겠는데. 자,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끊어읽기 한번 살펴볼까요?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네요. That we should walk. 우리가 걸어야 한다고 말한대요. More than 10,000이라고 읽어야죠.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Why? To be healthy.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렇다라고들 하더라,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야 된다. 10,000 이상을 매일매일 건강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이 걷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행이에요, 이거. 뭐, 어쨌든. 많이 걸으면 좋긴 하죠. I can't count. 난셀 수가 없어. The number of my steps를. 내 발걸음의 숫자를 easily, 쉽게 셀 수가 없어. 얘가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남자애가.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쭉쭉쭉쭉 예상이 되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 방법이 있나 봐요. You can use this smartphone app. 너는 사용할 수 있어. 이 스마트폰 앱을. Do you know? 방법 묻고 있네. Do you know how to use it? 너는 알고 있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Can you show me? 너 나에게 가르쳐 줄수 있니? 뭐, 보여주다란 뜻이지만, 내용상, 너 나에게 가르쳐 줄수 있니가 적합하죠. Sure, 물론이지. 자, 방법이니까 명령문 나올 겁니다. 단계를 나타내는 말 쭉쭉쭉 나오죠. 먼저, first, download the app. 앱을 다운로드 하렴. Then, 그런 다음, walk, 걸어라. With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Later, 나중에, you can check. 너는 확인해 볼수 있어. The number of steps you took. 네가 걸었던 발걸음의 숫자를 you can check. 체크해 볼수 있어. Thank you. 고마워. I will start using it today. 내가 오늘 그거 사용하기를 시작할 거야. 자, 봅시다. 형광펜 칠해질 부분들. 자, 뭐 하는 뜻인지 얘기하고 쉽게 구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10,000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거 10 곱하기 1000이죠. 많은 10 곱하기 1000이니까 어떤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알 거고요. 자, more than의 뜻이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단어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should를 썼네요. 요거 뭐 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의 조동사죠. 당위의 조동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health가 아닌 healthy가 왜 와야 되며, 그 다음에 healthy랑 바꿔 쓸수 있는 단어, W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healthy의 뜻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알고 있죠. 이거 말고, healthy 말고. 그 다음에 I can't count. can't 바꿔 쓸수 있는 거 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능력인지 요청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the number of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자, the number of books money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the number of, 블라블라. the number of, 블라블라는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라는 거. 이거 뜻이 내 발걸음의 숫자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뭐딴 단어 하나 쓰면 number of가 되고, 그거는 얘랑 전혀 다르고 걔가 무슨 뜻이니까 조심해라란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easily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이 자리에 왜 easy가 아닌 easily라는 형태가 와야 되는지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다. This smartphone ever. 자, 방금 묻고 있죠? Do you know how to use it? 이시 뭐 대시 왔는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No, I don't know. 몰라. Can you show me? Can. 무슨 뜻으로 온 can인지. 그 다음에 show 대신에 여기에 뭐 t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여기에 뭐를 더 써놓을 수 있죠. 너는 나에게 가르쳐 줄수 있니? 시범 보여줄 수 있니? 무엇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다가 덧붙여 쓸수 있죠. 물론이지. 요거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니까 이와 같이 명령문, 명령문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여기는 물론 명령문은 아닙니다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네요. 됐습니까? 예, 다운로드하고 걷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 명령문은 아니지만 이것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뭐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the number of steps 나왔고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고 이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된뭐알 거고. 재미없죠?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윗의 세 가지 중에 뭔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later. later로 뭔가의 비교급이죠? 원급이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you can check the number of steps you took. 네가 걸었던 발걸음의 숫자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표현. 요 표현 통째로 좀 중요해 보이고, 문법적인 내용도 들어있네요. 잘 알아주시고요. You can check the number of steps you took. Thank you. 고맙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다가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였을 수 있죠. Thank you 한 다음에 뭐뭐 때문에 고맙다 할때 전치사 뭐 쓰니까 조심하고, 전치사니까 뒤에 오는 어떤 뭐 단어의 형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 will start using it. 예, start가 성격이 어떤지 얘기하고 이 녀석에 대한 얘기할 거고, 오늘부터 오늘 그 앱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측했던 곳의 형광펜이 맞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that은 당연히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걸어야만 한다라는 것, 완벽한 문장을 건반들은 이 that을 보고 접속사 that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도 따져야 되냐? 이게 목적어가 맞는지 따져야 되죠. 주어 자리에 있거나 보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했고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포시 관로를 할수 있죠. People say we should walk.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겉만 드는 대시라서 생략할 수 있다. 저 뒤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 한번더 하게 돼 있죠. 눈치챈 사람들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 저 뒤에 어디서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걸어야만 한다. 자, more than 10,000 steps. 자, 얘는 10 곱하기 1000이니까 10,000이라고. 얘를 글로 쓰면 10,000이죠. 많은 10,000이라고 한다. 만보, 그 다음에 more than의 뜻이 이상이죠. 만보 이상, 만 걸음 이상 매일매일. 자,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뭐 이상 over였습니다. We should walk over 10,000 steps every day. 한 다음에 to be healthy의 뜻은 건강해지기 위하여란 뜻의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이때만 뭐가 허용된다? 여기에 in order to be healthy 또는 so as to be healthy in order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so as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 걸음 이상 걸어야만 한다고 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자, 그래서 to be healthy는 부사적 용법이고 why죠. Why should we walk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만 걸음씩 걸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고요. 자, 건강한 여긴 형용사 자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health는 모도입니다. why가 없는 health는 건강이라는 뜻의 명사죠. 여기 필요한 건 형용사니까 to be healthy고요. 건강한이란 뜻의 또 다른 형용사는 뭐가 있습니까? To be well. Well도 건강한. 얘가 부사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보죠. I can swim well 할 때는 어찌 수영할 수 있다? 수영 잘할 수 있다라는 부사로서 먼저 만나보지만 얘가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적인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To be well, to be healthy. 그 다음에 I can't count 할때 can't는 뭐뭐 할수 없다라는 좀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 am not able to죠. I am not able to count. I can't count. 나는 셀 수가 없어. 자, the number of 뒤에는 이와 같이 무슨 명사밖에 안 된다. 복수 명사밖에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뜻은 어떤 복수 명사의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 이 덩어리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죠. I can't count them이 아니고 I can't count it. 난 그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뒤에 be 동사를 쓴다면 the number of my steps are가 아니고 얘 쳐다보고 ar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The number of my steps is가 맞다고 했었고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랑 비교했었습니까? 비교할 때어 기억나시죠? 어 number of 뒤에도 마찬가지 복수명사밖에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어 number of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었습니까? 자, 이런 거 제발 좀 기억 좀 나세요. 뭐하러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드립니까? 영어 공부에. A number of는 man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a number of books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얘랑은 달리 they are 취급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The number of books is, a number of books are, many books are니까.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고 여긴 반드시 복수 명사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진리가 하는 일이 카운트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셀 수가 없다? 어떤 셀수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씨는 안 되고 어찌 씨 이진리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심플은 안 되겠죠. 심플은 형용사니까. 그래서 심플리
됐습니까? I can't count the number of my steps simply. Easily. 나는 어찌 셀 수가 없다. 어찌 시절이니까. Easy 아니고 easily. Simple 아니고 simply. I can't count the number of my steps simply. 나는 쉽게 내 발걸음을 셀 수가 없어. 내가 도대체 만 보 걸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힘들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넌 사용할 수 있다. This smartphone app,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사용할 수가 있다. OK, 방법 묻기 나왔습니다. Do you know how to use this smartphone app?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앱스토어에 가서 뭐 만보기 쳐보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OK,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 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일단 how to use it 이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건 네가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how you should use it 또는 how you can use it 뭐, 학교에서는 얘 대신에 should로 가르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can이 좀 더 어울리는데 do you know how you should use it? 그 다음에 can you use it? are you able to use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사용하는 말 No, I don't know 그래서 자 이번에 can은 능력이 아니고 이 can은 요청이죠 요청 그래서 너는 나 도와줄 수 있겠니? 랑 같으니까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 두 개 W 두 개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아까랑 똑같죠. 이거 teach랑 같은 녀석이고 teach도 그렇고 teach A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치다. show AB 하면 A에게 B를 시범삼아 보여주다. 여기는 시범삼아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전부 다 수요동사로서 이미 배웠고 사형식이 가능한데 현재는 삼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형식 가능하니까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how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can you show me how to use it 오케이 물론이지 고요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yes 가능하고요 sure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도 되죠 자 지금 중2인데 이거 of course 어떻게 쓰는지 스펠링 아직도 헷갈리고 이러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연습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왜 안 되겠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가능하다. Why not도 가능하다. Why not? Yes, sure, of course, why not?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Download the app. 앱을 다운로드 받아. Then, 그런 다음. After downloading the app이죠. After downloading the app.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 다음에 걸어라 여기는 이번에 with은 뭐뭐와 함께죠 뭐뭐와 함께 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너의 스마트폰을과 함께 걸어 다녀라 later 시간이 흐른 후에 뭐 저녁 때 자기 전쯤 되겠죠 원급은 late였죠 late later 늦은 더 이후에 You can check. 너는 확인할 수 있어. 또 여기도 더 number of지. 이 자리에 a number of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발걸음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발걸음의 숫자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You can check it. 자, 그 다음 여기에 자 네가 걸었던 발걸음이죠. 네가 걸었던 발걸음.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자리에 위치 또는 대시 생략됐고 그래서 이 녀석의 문법적 제목 이 생략된 녀석들의 문법적 제목은 바로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인데 뒤에 누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무슨격이다 목적격이라서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위치 that 생략인데 지금 생략했죠 자 아까 눈치챘습니까 얘는 건 만드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플러스 무슨 어까지 하고 있어서 say 동사에 목적어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했던 거고 얘는
똑같이 that이 생략됐을 수도 있죠. 위치도 가능하지만. 근데 이 that은 여기 생략된 that은 얘랑 달리 목적격이란 말까지 쓰면 되겠네요. 목적격 관계사라서 생략했습니다. 네가 걸었던 걸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걷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한 걸음 걷다, take a step 이렇게 합니다. take a step.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얘를 앞으로 보냈어요. 네가 걸었던 한 걸음. 네가 한 걸음 걷는다는 you take a step인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네가 한 걸음 걸었던데 이걸 가지고 네가 걸었던 한 걸음, 여긴 걸음들이네요. 걸음들 했으니까 steps which you took. 시제는 과거죠. 여기 뭐 현재 썼는데 과거 써도 뭐 마찬가지죠. 네가 한 걸음 걸었었다. You took a step. 네가 걸음들을 걸었었다. You took steps를. 네가 한 걸음 네가 걸음을 걸어갔었다라는 표현 말고 네가 걸어 다녔던 걸음들을 하려니까 이게 길어지고 뒤로 가고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겼다. 자, 그 다음에 고맙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고맙습니까? 여기에 우리말로 덧붙이면 나에게 시범 보여줘서 이 말이죠. 그래서 thank you for 그 전치사니까 동사 원형은 안될 거고 목적어 showing me죠. thank you for showing me 또는 뭐 thank you for teaching me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자, 그 다음에 start는 like나 start, begin, continue처럼 성격 좋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두 가지가 허용되죠. to use도 가능하죠. I will start to use it. I will start using it. I will begin using it. I will begin to use it. 그 다음에 얘는 this app이죠. the app. this app. 나는 이 앱을 오늘 쓰기 시작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입니다. 자, 남자애가 고민이 하나 있어. 먼저 얘기하는 애가 남자애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던데, 무슨 말? People say 하던데, what? What do people say? 뭐라 하던데? That we should walk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10,000 이상 걸어야 된다고 말하던데. 그런데 고민이 뭐다? I can't count the number of my steps easily. 어찌 뭐할 수가 없다. 쉽게 the number of my steps, the number of my steps를 can't count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you can use this smartphone app 한 다음에 방법 묻기를 끼워놨네요. Do you know how to use it? 그랬더니 모르니까 나한테 시범 보여줄 수 있겠니? Can you show me how to use it? 물론이지. 먼저 당연히 다운로드 받아야지. 그런 다음 가지고 걸어라. 시간이 흐른 이후에 you can check the number of steps you took. 네가 걸어 다녔었던 steps를. steps가 선행사 명사입니다. 체크해 볼수 있다. 고마워. 오늘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적 접속사로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했고요. more than 하고 같은 말 over라 그랬죠. more than over 10,000이라고 읽어라. to be healthy.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10,000 이상씩 걸어 다녀야만 하는 의도가 뭐 때문에 그렇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여기도 또 슈드네. 에휴, 맨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슈드라고 가르치네. 그 다음에 with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보다는 뭐뭐를 가지고서가 낫겠네요. later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steps that you took이죠. 네가 걸어 다녔었던 발걸음들 steps that you take, which you take. 그 다음에 뭐 스타트 성격 좋던 얘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일부러 넘겼어요. 먼저 남자애가 말하죠. 우리말로 먼저 생각나야 된다 했죠. 사람들이 말하더라. 뭐라고? 우리가 걸어야만 한다. 오케이. 얼마나 걸어야 된대요? 만보 이상을.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한 다음에 이 녀석 말 계속합니다. 무슨 말하냐? 난셀 수가 없대요. 뭐를? 뭐? 나의 발걸음의 숫자를 어찌 쉽게 했습니까? 쭉쭉쭉쭉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people say 생략 안 했죠. 생략해도 되는데 우리가 걸어야만 한다라는 것 that we should walk. 오케이. 이상한데? They should walk. 그다음에 뭐 more than인데 칸이 왜 이래? 여기서 왜 끊어놨지? 선생님 잘못 끊어놨습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more than 10,000 steps. 맞습니까? 얼마나 자주? Every day. Where to be well,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나는 내 발걸음의 숫자를 나는 셀 수가 없어. I can't count.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 했죠. 뭐뭐의 숫자. 오케이. 언지 던지도 중요하다 했죠. The number of my steps.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t. 그 다음에 어찌 시작이 easily simply. easy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이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대답을 해주죠. 너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스마트폰 앱을. 그 다음에, 이제 아는지 묻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사용할 수 있다. You can use. 무엇을? This smartphone app. 너는 아니, do you know how to use it? How you can use it? How you should use it? Can you use it? 오케이. 간접 의무사 플러스 투두이자 간접 의문문이기도 한 표현. 문법적으로도 다뤄봤었죠.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간단하게 몰라. 그런 다음에 요청하기가 나오죠. 요청하기.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나에게 이 부분은 없는데 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Now 한 다음에 너는 10원 보여줄 수 있겠니? Can you show me how to use it?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뭐 S로 시작하는 물론이지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앱을 다운로드해라. 그 앱을 다운로드해라. 그런 다음 걸어 다녀라. 어떻게 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나중에 너는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을 그 발걸음들의 숫자, 발걸음은 발걸음인데 어떤 네가 걸어 다녔던 발걸음들의 숫자를.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최근에 배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Sure. First, download the app. 그런 다음, then 걸어 다녀라. Walk 해라. 어떻게? How with your smart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later 너는 확인해 볼수 있어. You can check 무엇을 더 number of the steps요. The number of the steps. The number of steps는 steps인데 어떤 steps? You got 했던 됐습니까? 네가 걸어 다녔었던 발걸음들의 그 숫자 안만 길어봤자 you can check it 단수 취급. 오케이. 그래서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뭐 그다음에 이제 보이가 하는 말이죠. 보이가 고맙다. 여기 뭐 알려줘서 그다음에 나는 시작할 것이다. 그거 사용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I will start using it today. 뭐 성격 좋으니까 이거 다른 형태 된다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